야. 블랙록은 뭐 하는 곳일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다. 혼수 두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앞에 큰 도로가 있는 걸로 봐서 사람의 흔적이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곳. 너무 낭떨어진 듯? 다시 올려줘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가 길인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올라가게 해줘. 됐다. 아이 참 귀찮게. 여기가 어딜까? 야, 들어오자마자 차가 있네. 야, 차 트렁크 따는 것도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 아무것도 없고요. 길 따라서 가보자. 표지판이 있네? 낙석주의. 어? 바로 옆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오세요. 이거 참 궁금한걸? 무게 좀 줄이고. 젠장.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전 뭐 돌이야, 컨테이너야. 어? 오두막 집이 있어. 나 이거 컨테이너인 줄 알았어. 이렇게 보면은 영락없는 컨테이너 아님? 네모나게 생긴? 되게 아늑해 보이는 오두막 집이네. 브릭 레이어의 도피처. 똑똑똑 계세. 계세요. 어? 생존 힌트가 적힌 메멘토. 어? 아이고, 읽었어야 됐는데 모르고 바로 습득을 해버렸네. 보자. 여기가 최적의 하산로입니다. 이 말은 즉 최적의 등산로란 뜻이기도 하죠. 산을 올라야 하는 건가? 개밥. 랜턴 0.13? 누구 코에 붙여? 하지만 지금은 저의 소중한 점심이죠. 기름이 없기 때문에.
좋아, 가겠습니다. Too much stuff to carry. 기름. 아, 여기 있구나. 쉬. 벌써 밤인데? 길을 잘 모르니까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죽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한번 하룻밤을 보내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에서 쉽시다. 물통까지. 침대 옆에 트렁크 있다고요? 어디? 아니, 설마 이걸 얘기한 거니? 이게 어딜 봐서 트렁크야, 해치지. 너 해치와 트렁크의 차이점도 모르는구나. 오, 맨 굿. 차이점이 뭔가요, 근데? 뭘로? 나 근데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냐? 아니, 집에서 쉬자며. 야, 플레임. 어? 집에서 쉬자며. 아, 나 몰라.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솔직히 신맵인데 지금 멀 정도도 멀쩡하고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아? 너무 시간이 아까워. 좀 더 둘러보겠어. 멀 정도가 바닥이면 또 몰라.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나오겠지. 어? 봐봐.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길 나왔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벽 따라가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아마 길이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내가 걸친 것 같은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어, 맞네. 소름. 어? 근데 부금이 왜 이러지? 처음 들어보는 부금? 어? 저기 초소 있어요, 위쪽에. 정 급하면은 저쪽에서 잠을 자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네. 위 올라가 볼까? 저기 왠지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거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좀 올라갑시다. 아, 째째하게구네, 눈이. 허! 야, 대박! 내 예상이 맞았어! 뒷면에 블랙록 명소에 관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교도소를 촬영하기에 더 좋은 높은 장소를 찾아냈다. 좀 더 멋진 사진을 찍어보려고 했다. 과연 저 전선들이 멋지게 보일까? 교도소? 교도소가 있어? 블랙록 명소 정반대 방향. 미친. 내가 한 이쯤인 것 같은데 메멘토는 갈 수 있겠다. 교도소 갔다가 막 교도관 좀비들한테 얻어맞고 그러는 거 아니지? 뭐 존보이 드세요? 일단 다시 내려가서 길 따라 쭉 가자.
아, 이 괜찮은 거 맞나? 여긴 너무 가파르다, 야. 나 올라갈 수 있게 해줘. 나 큰일 났다. 됐다. 잠깐만, 저쪽에도 길이 있는데? 우와. 대박. 여긴 뭐지? 되게 성벽처럼 있다. 여기에 이렇게 길이 나 있다는 거는 저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일 거잖아요? 그죠? 오, 아닌가? 그냥 자연경관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인가? 뭐가 딱히 있어 보이지 않는데. 아닌가? 이쯤 와보니까 또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이 인위적으로 뚫어놓은 길은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겠다. 야, 나 진짜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는데 이거 길이 있는 거 아니겠지? 최소한 그 인간이 뚫어놓은 도로를 따라서 가는 게 맞나. 잘가. 여기 밧줄 있다. 밧줄. 어떻게 곧 밤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 이거 내려가면은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은데. 풀스 코너. 여기 너무 깊은데? 이거 하나 작성을 해볼까?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지도를 그리면 안 돼요. 이거 시간 싸움이라 순식간에 어두워지거든요? 저는 지금 건물 하나를 빨리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하다. 너무 여유 부린 것 같아. 최소한 동굴이라도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길이 다시 나오긴 했거든. 그리고 나 진짜 지금 긴장해서 그런가 똥 마려. 나 화장실 갔다 올래. 자, 잘 싸고 왔고요. 아, 뭐 어쩌겠어. 어? 잠깐만. 어? 아, 잣댐. 아니, 울프록이, 아니, 울프록이래. 여기 블랙록에 나오는 애들, 사냥개들이구나. 단체로 움직이네. 나 치지 마. 와, 다섯 마리, 씨. 아, 물지 말라고, 이 캣! 풀렸다, 어그로 풀렸다. 길 따라서 쭉 가면은 길이 나오겠죠? 여기에도 길이 있네? 기찻길이? 우와, 여기 뭐야? Where's the good stuff? 나이스. 여길 갈 수 있나? 여기, 아, 완전 막힌 것 같네요. 여긴 뭐야? 노 트레스패싱. 노세다리 부서짐? 아니, 나 진짜 큰일 났다. 나 잘 곳이 없어. 와, 미친. 길 따라서 쭉 왔는데. 아, 어떡하지? 밤 되는데.
버려진 종말 피신처. 어 근데 거지방공원에? 그래도 괜찮아. 어 우리에게는 쉼터가 필요했을 뿐이니까 거지여도 전혀 상관없어. 근데 진짜 거지네. 음료수 덜렁 하나 있네. 역시 덜렁다크. 진짜 뭐 작업대도 없고 진짜 잠만 자는 곳. 그래도 역시 죽으란 법은 없군요. 정말 좋습니다. 진짜 여기 없었으면 늑대들한테 물려 죽었다고. 어떡하지 근데? 썩었네.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바로 이어가자. 쩝쩝. 여기가 어디요? 그 방공호냐? 어. 그지 방공호. 이제 잘 찾은게 고기 하나 잘근잘근 씹어주고 드디어 무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마에. 아 이 웨이플 시럽 버려야 되나? 야 뭐 할 거 없어? 나 신발 상태 왜 이래? 어둠 속에선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석봉아 너는 아니 나는 바느질을 할 터이니 너는 크를 쓰거라. 진짜 유명한 설화잖아요. 아 요즘 애들도 그런 거 배우나? 한석봉의 레전드. 아 어둠 속에선 수리할 수 없대. 더 어두워진 거야 지금? 이런 씨. 떡 아니에요? 떡이죠.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응. 왜? 아니 난 바느질을 한다고. 나 어둠 속에서 바느질을 할 테니까 글 쓰라고. 드립 친 거잖아. 아! 또 진지하게 받고 있어 또. 아유 이게 드립인지를 모르네. 나는 실패한 드립자야. 이런 거 설명하면은 실패한 드립이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아이고 난 실패자네. 야 나 왜 이렇게 많이 물어뜯겼냐? 뭐지? 나 왜 이렇게 만신창이야? 천은 몇 개 있어 지금? 천도 별로 없네. 야 이거 좀 빨리 여기 천 없어? 야 이런 거라도 좀 찢자. 어 뭐 진지하게 찢어야 돼 지금. 이거 부수고. 부수는 건 어둠 속에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고요. 한 2시간 정도만 시간 보내면 되지 않을까. 자 낮이 됐고요. 솔직히 화면상에선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화면이 조금 더 해가 위로 가 있으면은 낮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셨는데 아무것도 없고요. 나판정이니까 모자를 찢고요. 어 이거 천을 어디서 얻지? 큰일 났네. 수리해야 되는데. 신발.
이랑 바지가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네. 됐다. 천 완전 다 썼어. 자, 또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고요. 다시 나가볼까요? 나 진짜 이거 방공호 없었으면 어땠을까.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여기가 막다른 길일 줄이야. 잠깐만, 나 여기 지도 그렸었나? 그려봅시다. 여기 이렇게, 오! 방공호 표시가 이렇게 뜨는구나. 여기가 메멘토 힌트네? 요렇게 빠지는 건가? 여기로? 이렇게? 이게 길이야? 오,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정말 과연 길일까? 내려가 봐야지. 일단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오, 쉣. 길이 아니야. 길이 아니야. 돌아가. 이렇게 조심조심히. 오케이, 돌아갑시다. 야, 얼마만에 신맵이냐, 또. 시즌2 시작하고, 저번에 그, 비행장 보면서 극한의 공포를 느꼈던 때와는 또 다르게, 여기는 너무 바위가 많아서 또 공포를 느끼네요. 그때는 허벌판의 공포였잖아요? 막 안개 끼고. 여긴 또 어떤 기믹이 있을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딴 거 없어도 일단 맵을 모르면 위험해요. 자연현상이 어떤 게 닥쳐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체온이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는데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영하 1도? 이제 8월달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어? 잠깐만? 여기가 여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로 왔지? 맞나? 아닌가? 잠깐만. 야, 잠깐만. 여긴 것 같은데? 밧줄 타는 곳 있어. 지도를 작성하면? 맞네. 야, 이렇게가 삼거리야, 지금. 여긴데? 메멘토가? 풀스 코너. 여기 내려갈 수가 있어? 와씨. 근데 메멘토가 힌트가 메멘토. 여기가 최적의 하산로입니다. 이 말은 즉 최적의 등산로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냥 이 밧줄의 위치를 알려준 건가? 이 메멘토가? 메멘토가 맨날 아이템만 주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장소 알려주는 용도기도 한가 봐. 예전에 돌이 메멘토였던 적도 있었잖아요. 아, 근데 그건 적어도 글이 써있기라도 했지.
아 근데 이거 내려가면은 못 돌아올 것 같거든요. 내려가는 건 좀 나중에 하자. 늑대 소리 나. 56발, 57발. 어? 암벽 밖으로 나왔어요. 안 내려가는 게 멀쩡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 내려가는 거 멀쩡도 엄청 많이 까이잖아요. 올라가는 건 더 까이고. 한 번 내려갈 수는 있어도 올라올 수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다 둘러보는 게 맞지 않나, 순서상. 근데 왜 정신력이 아니라 멀쩡도예요? 예전에 한때는 피로도라고 불렀다가 피로도가 높으면 피로한 건데 왜 피로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멀쩡도가 높으면 멀쩡한 게 되니까 멀쩡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어우야 이거 다리 부러지겠다. 이거 조심해라. 아니 뭐 건물이 없어. 분명히 차도는 있는데 건물이 없네. 난 그 와중에도 체온은 괜찮거든? 진짜 다 허업을 파... 어? 여기 약간 동굴 있을 것 같은 필이다. 동굴 안에서 물 좀 데우고 가자. 그렇지 않아? 여기 동굴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진짜 개 놀랐네. 걔 지금 나한테 뛰어오고 있는 거니? 잠깐만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 지금 헤드샷 맞아서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지 않을까? 어, 역시 여기 동굴이 있었네. 이거 곰동굴인가? 아, 맞네. 야, 근데 곰동굴인데 여기 왜 침대가 있냐? 사람이랑 같이 살았나? 제 이번에 못 잡으면 제가 죽습니다. 반드시 잡는다고 생각하고 써야 돼요.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식량 개또다제. 근데 먹을 건 솔직히 지금 넘쳐 흘러서 아 모르겠고 일단 오늘 하루는 고기 파티다. 이거 또 언제 쓰일지 모르잖아, 그지? 이런 거 언제 쓰일지 모른다고요. 다 가져가야 돼요. 아까워, 아까워. 4시간 8분. 충분하겠다. 춥진 않지? 날씨가 막 엄청 안 좋고 그러지? 안 되겠다. This gear is starting to slow me down. 어우, 무거워, 씨.
누가 목 조르나 봐요. 야, 이거 곰을 잡았는데 곰 동굴에서 자다가 곰 리젠 돼가지고 막 나 죽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일단 동굴 깊숙한 곳에 들어왔을 때에는 말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내려놓고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리고 고기도 좀 옮기죠. 고기 옮기고 물도 좀 만들고. 내가 막 열심히 꿀잠 자고 있는데 곰이 뺨 때리면서 툭툭. 야, 일어나. 뒤져봐. 여기 안에서 여기 버리고 아 이제 나무 캐오자. 나무. 날씨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나무를 충분히. 어, 나무 저 있다. 겨우 세 개? 일단 너무 배고프니까 뭐 틈틈이 먹어주고요. 아, 다 맛있게 먹네. 수분도 조금씩 채워주죠. 물도 싹 마셔주고. 나무 하나만 어떻게 더 못하나? 나무야. 나무야, 아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나무! 나무? 아씨, 나무가 진짜 안 보이네. 여기 또 어디로 가는 길이야? 아, 저기 있다. 아, 왜 이렇게 멀리 있어? 밤 되겠는데? 아, 우리 너무 멀리 온 거 아니에요? 여기 나무 두 개 있다. 두 개 다 캐가도 될란가? 밤 안 되겠지? 아, 무슨 소린가 했더니 토끼 소리였구나. 좀 어둑어둑해질라 그러네요. 본체도 물 먹으라고? 본체라니. 야, 아까 나 라면 먹고 있을 때는 다 어디 갔다가 내가 덜렁다크 시작하니까 또 금세 모였냐? 어?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고 모였어? 오늘 아까까지만 해도 방송 안 보고 있었잖아. 이야, 나네. 약간 그 덜렁파시라고 있는 건가? 어? 지금 마침 플레임님이 덜렁다크 하고 계신 것 같아. 방송 탁 키면 이제 덜렁다크 있고. 어? 뭐야? 아니 눈앞에 나무가 있었네? 아니 나 어디 갔다 온 거임? 곰시체 어디 갔어? 누가 다 도망내가지고 없애버렸노? 그게 나야 빠둠 빠두비두바. 아우 나무 무거워. 나왔다 나왔다. 좀만 참아라.
내가 나무를 많이 해온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저번에 배운 신기술 두 개 동시에 굽기. 이렇게 하면 사구 스토브 안 부럽다 이거야. 아, 난 예전에는 모닥불 딱 하나만 만들어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두 개 만들면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와 진짜 뒤통수 빡 맞는 느낌이 들었다니까? 맞네. 두 개 하면 되는 걸. 아니 그 쉬운 거를 왜 생각을 못했지? 참. 생각의 전환이란. 자 고기를 아 왜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 내가 좀 피곤하구나. 아니 뭐 도축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냄새가 나냐 이거 속상하네. 캬 소리 좋고 82%. 물 좀 마셔주고 20분 뒤에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 고기도 다 갖고 오자. 아 저 밖에 있는 고기들은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는데 동굴 앞에다 두게. 아휴 많기도 하다. 82%. 왜 밖에 있는데 이렇게 빨리 썩는 느낌이지? 도축해서 내 손에 들어왔을 때부터 신선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벌써 이만큼 까인 건가? 음식 레벨은 지금 5렙이죠. 지금 덜렁다크 몇 편까지 나왔지? 15편? 이번에 연재 좀 빡세가지고 좀 텀 가지려고 휴재했잖아요. 그게 16편인 걸로 기억하는데 16편에서 나는 아직 유리 만렙 아니야? 유리 만렙 진작에 찍었을 텐데. 나 내 덜렁다크 안 봤지. 이 부금은 뭐지? 방금 오로라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그지? 아 오로라 떴네. 밝다 밝다. 오로라가 살짝 보이네요. 그죠? 지금은 대충 몇 편 정도 될 것 같아요? 30편 정도요. 30에서 35 사이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딱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정확하게 30편이다 그러면 진짜 소름! 과연 몇 편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작분들이.
아마 제가 지금 이 한 언급을 새까맣게 까먹고 있을 텐데 유튜브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 내가 이때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기억이 날 겁니다. 못 앞을 벌써 꺼질라 그러네. 아니야 뭐 잘 됐어. 이만큼만 하고 자자 이제. 오케이. 여기에서 자도 안 춥겠지? 아 여기 이 바위 뒤에 깊숙한 곳이 아니고 여기가 좀 언저리라 살짝 불안하긴 한데 한 6시간 반 자볼까? 괜찮은데? 마저 자고 바로 낮이 됐네요. 이건 썩은 물. 썩은 물 1리터. 바로 정수해서 먹자. 차카차카차카차카. 정수하고 요거랑 이렇게 고기 두 개 들고 가자. 우리 장작분들이 또 안 알려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야 이 고기 익힌 것도 아 너 뭐해? 고기 익힌 것도 밖에다가 꺼내놓으면은 천천히 썩으니까. 가자. 고기 스케치 그려요? 아 너무 맞나 보이길래 그만. 나도 모르게 고기 위에 그림을 그릴 뻔했지 뭐야. 여기가 어딜까? 아 저 맵이 가늠이 안 간다. 얘가 어디쯤이지? 이 길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도달하지 않을까? 전혀 모르겠어. 길 따라서 가보자. 여기 배경이 시베리아예요? 아니요? 여기 캐나다. 캐나다. 여긴 또 어디냐? 저 건물이지. 컨테이너? 여기에서 건물 한번 들어가 보자.
왜 여기에 이런 컨테이너가 있지? 포먼의 벌목지. 이런 데는 사람이 사는구나. 어, 물이다. 곧. 다른 거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건드리지 말고,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어, 리볼버 타냐? 뭐가 있는지만 슥슥 보고 갑시. 어? 갑시 갑시다. 16개. 좋았고요. 여기서 옷 좀 수리하고 갈까? 아니, 넌 진짜 왜 그렇게 생겼냐. 아, 비주얼 부담돼 죽겠네. 야, 이 헤드기어도 지금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네. 상자 저거 열었냐고? 무슨 상자 이거? 천이 하나가 더 나왔고, 개밥이네.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럼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인성 가지고 뭐라고 해요? 게임 캐릭터 인성 가지고 논하시게요 이제? 아니, 볼 수 있는 게 외형밖에 없으니까 외형 가지고 뭐라고 하지? 여기가 어디야? 아, 지금 동서남북 방향을 모르겠어. 일단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동서남북 방향을 좀 파악을 해보자. 방향을 지금 전혀 모르겠다. 자, 여기서 딱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이쪽 방향 보고 있네. 이쪽, 이쪽 방향, 요렇게.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가서 날씨가 우중충한데 괜찮을까요? 아, 그러게요. 이거 안개 많이 끼면은 큰일 날 것 같긴 한데. 적인가? 아닌가? 씨, 모르겠네. 아, 명소가 도대체 어디야? 이 암벽 위쪽인 것 같기는 한데. 어, 여기 또 동굴 있다. 어?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인가? 아니고요. 그냥 동굴이고요. 야, 이거 폭포 소리냐? 이거 폭포 소리 같은데? 저기 폭포가 있나봐.
아, 이 위쪽이 명송곡 맞는 것 같은데? 아이, 너무 무섭다. 숯 한번 써보자고? 왜? 왜 그런 아까운 짓을. 나 지금 숯 하나인가 남았을걸? 뭐라고 써있노? Prison area. 죄수구역. 여기 등산하는 곳이 아니니까 돌아가래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거 나오나 보다. 교도소. 어? 이제 전파탑이 있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치익 하는 소리가 물소리 맞아? 뭔가 소리는 엄청 크게 들리는데. 뭐가 보이는 게 없네? 오! 여기 또 건물이 있어요. 농장. 오오. 감자? 석탄? 용광로 있나? 용광로는 아니고 그냥 불 붙일 수 있는 게 있고. 깃털? 기름 좋다. 마침 기름이 없었거든. 우리 기름통 두고 왔잖아. 아, 나이스한데? 급유 바로 해주고. 용량도 적당히 있어. 너무 무겁지 않게. 이건 뭐야? 어, 이거 침대예요? 야, 이런 것도 침대구나. 어, 나 처음 봤어, 이런 침대. 대박. DLC에 새로 나온 침대인가 본데? 건초더미 침대라니. 굉장히 아늑해 보이는군. 좋아요, 좋아요. 일단, 그, 수상해 보이는 곳 더 가지 말고, 진짜 그냥 길 따라서 쭉 가자. 아까 다리 보였었거든? 다리 건너가 볼게요. 어, 여기로 쭉 가면은. 다리가 있어. 지도 한번 그리고. 어? 야, 큰일 났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네요? 아니, 안 내려가 볼래. 내려가는 건 나중에. 지금 날씨도 이상해서. 썩을 놈이. 어, 야, 이거 큰일 났다.
깜짝이야, 이씨. 야, 이거 큰일 났어. 무서워. Where's the good stuff? 여기서 계속 있다가 안개 거치면 갈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길이 있으니까 쭉 가다 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어? 어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그지? 광산인가? 얘가 뭐야? 뭔가 사람의 흔적이 있기는 한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길인가? 어우야 이거 안개가 너무 심하다. 여기로 못 가나? 아 여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야 어떡하냐? 이 펜스 위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 봐 아무것도 없어. 일단 언제 늑대들이 나를 덮칠지 모르니까 총을 들고 다닙시다. 좀 무섭네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르르 소리만 들리고. 여기 못 올라가나? 어, 갈 수 있는 것 같아.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 이 바위 아래에 있는 짐승 소리인가? 바위 위에 있나? 어? 도망간다. 어, 이 위에 뭐가 있어! 어. 보급품 상자? 장작 붕대. 뭐 쓸만한 건. 아 깜짝이야. 너 왜 자꾸 와? 아 너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뒤진다 진짜. 그만 좀 와. 왜 이렇게 계속 기웃기웃거려. 이게 뭐야? 아, 꽁시채 먹는 소리였구나 아까. 아유, 다 먹었네. 아까 막 이 소리가 꽝 먹는 소리였나 봐요. 닭 대신 꽝이라니. 비싼 거 먹고 살았군. 아니 여기가 길이 맞아? 야 진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거고 그냥 길만 보고 간다. 알겠니? 어 자 나 길만 쭉 따라서 간다. 진짜 내가 다른 데로 빠지면은 여러분들한테 40만원씩 드릴게요. 그 정도로 나는 확신에 차있어. 어 뭐야 사일런트 힐인가?
표지판에 이제 사일런트 힐 이렇게 딱 써있으면 진짜 급 공포. 웰컴 투 사일런트 힐. 이게 뭐야? 블랙락 페니텐티어리. 페니텐트 힐 대 블랙락. 영어가 아닌데? 맥시멈 시크릿 최고 보안 등급 지역이래. 아,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오, 왜 길 닿는 대로 막 가다 보니까 교도소 도착한 것 같은데요? 그죠? 오, 대박 대박. 무셔. 막 범죄자들 좀비 돼서 나한테 막 덮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이거 공포 게임 아니잖아. 들어갈 수 있네. 다행히도 안 잠겨 있네요. 우와. 블랙록 교도소 건물. 아니,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제대로 돼 있는데? 무기고 리볼버 하나는 탄피고 하나는 탄약이었고요. 와, 총기 제작 실습소. 불 뗄 수 있고 아마 여기가 그냥 그 교대 근무하는 당직? 당직 초소? 그런 느낌인가 봐. 숯 좀 챙겨요. 어, 좋아. 깜짝이야. 뭐야? 에? 잠깐만, 내 총소리에 지금 울리고 있는 거야? 소리가? 대박. 방금 삐 소리도 나면서 주변에 약간 메아리 치는 소리 들렸거든요? 쟤네 다 어디가? 와, 야, 안에 블랙록. 와, 진짜 엄청 넓은데요? 교도소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아니, 너네 왜 이렇게 자꾸 성가시게 그러니? 어? 올 거면 좀 빨리 오시든가요. 일로 와, 너도. 시끼야. 구석에 그렇게, 어? 반성하고 있는 척 하면 형이 봐줄 줄 알았어? 아니, 늑대 소리가 지금 엄청 많이 들리는데요? 여기 늑대가 몇 마리가 있는 거야? 대박. 뭐야. 아, 이 문 장식이었네요. 까비. 여긴 뭐 교도소가 아니라 늑대 사육장인데. 분놈의 늑대가 이렇게 많이 왔대. 여기는 주차장인 것 같고. 그죠? 탈출구. 가드하우스가 경비초소 말하는 것 같고. 인퍼머리가 뭘까? 메인테넌스가 그냥 로비? 같은 느낌일 것 같고. 스태프 쿼터스. 아, 인퍼머리가 무기고예요? 그렇구만. 아, 의료실이에요? 뭐,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인퍼머리가 의료실이야? 멘테넌스가 입구고.
스태프 쿼터스는 뭐지? 일단 왼쪽과 정면에 뭐가 있다는 거를 알았고 직원 숙소? Someone's stash. 아, 메인테넌스가 정비실이에요? 별다른 건 없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볼게. 자, 출구, 경비초소, 의료실, 정비실, 스태프 쿼터스는 직원 숙소? 뭐 천천히 하나둘씩 다 보자. 우와, 이 버스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대박. 우와. 나 이런 버스 내부를 처음 봐. 덜렁다크에서. 뭐 너무 신기해. 방금 근데 아까 차 타기 전에 뭔가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밖에 뭐 있나? 아이 늑대 소리구나. 아씨, 여기서 쏘면 맞을까? 안 맞네. 아니 뭐 총 한 발에 몇 마리의 늑대가 혼비백산 하는 거야. 주변에 막 이 소리밖에 안 들리네. 이 문은 개박살나있고. 대박. 나 멀쩡도 바닥 됐네. 어? 뭐야? 여기 안에 못 들어가네? 아 뭐야, 엄청 커다란 건물인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다 무너져가지고. 결국에는 그럼 우리는 왼쪽 편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지금 권총보다는 지금 늑대가 하도 많아서. 아씨, 화살이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화살이 없어서. 장총 들고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보안구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항상 잠궈두세요. 잠금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라고 써있네요.
여기가 정비소인가? 어? 뭐야? 키패드가 있어! 블랙록 메모, 오래되고 바랜 사무용 메모지 가장자리에 손으로 갈겨 쓴 글씨가 있습니다. 난 광산에 있다. 동쪽으로 가서 산쪽으로 언덕을 오를 것. 이 문서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 이 문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 허? 미친? 여기 들어가려면은 비밀번호 알아내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가 저 쪽지에 있는 위치에 있나봐. 니네 뭐하니? 와, 이 안에 이렇게 슬쩍 엿볼 수 있는데? 헉! 여기 뭐가 있는 걸까? 이렇게 어두워. 증기 터널. 터널? 뭐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통로인가? 우와, 무너졌어. 우와. 다른 오리지널 덜렁다크 맵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디테일의 맵 구조.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저 지금 딴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척진제. 우와. 와, 진짜 공포 게임 하는 것 같다. 와, 대박. 와, 대박 대박. 고기 하나 먹고. 빨리 자야 되는데. 나 지금 너무 졸려서 거의 반 시체처럼 걸어다니고 있거든. 우와. 야, 씨. 이게 뭐야? 이거 뭐 건드릴 순 있는 건가? 상호작용은 안 되는 것 같네요. 야, 이거 근데 오로라 뜨면 죽겠는데? 여기 전선들도 하도 많아서. 소독약, 물정화제. 전선들 무섭게 생겼다. 오, 완전 미로처럼 생겼는데? 물 나이스. 왜 이런데 물이 있지? 부츠까지? 엥, 뭐야? 무서워. 무서운데 지금 너무 흥분돼. 어메. 어메, 이게 뭐야? 락커가 곳곳에 되게 많이 있네요. 어겹. 이거 다 읽으면 이제 사격도 만렙 찍어서 이제 뭐 책 읽을 필요가 없겠네. 와, 이게 다 왜 이렇게 세세하게 틈이 있냐? 엥? 엥? 아, 이거 맵이 너무 넓은데? 나 지금 어디로 빠지고 있는, 엥? 응? 이게 뭐임?
요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와, 야 이거 진짜 길 잃겠다. 그냥 미로인데? 아휴, 야, 근데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 오, 이 상자를 발견했어요. 완전 구석에 숨겨져 있던 상자니까 굉장히 좋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 와, 진짜 개좋은 성냥. 돌려 깐 거예요, 여러분. 저 성냥이 진짜, 와, 진짜 좋은 건가 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얘가 어디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전선 위에 침낭 깔고 자면은 즉사할 수도 있겠다. 아, 크게 한 바퀴 돌아왔네. 일단 너무 피곤하니까. 개털된 침낭을 깔고. 몇 시간 잠을 자준다. 오로라 뜨는 건 아니겠지? 썩은 음식들 존맛탱. 미쳤어요. 나 뭘 그렇게 주워 다녔길래 43km냐? 오, 속도 짱 빠르다 이제.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장소인데 생각보다 엄청 막 유용한 아이템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네요. 처음 보는 신박한 아이템들 이런 게 없고 다 비슷비슷해. 야, 더 지하가 있는데? 어? 야, 더 지하가 있어! 에? 에? 이게 무슨. 야,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나가기.